부산 아가씨가 물론 뭐 가사는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 곡은 어느 분이 쓰셨죠? 우리 저기 창원에 있는 강규 작곡가님요. 마산 아닙니까, 혹시? 창원이라 알고 있는데요. 아, 그래요. 뭐 네, 창원이나 창원시 마산이나. 마창구. 아, 그렇습니까? 아, 그렇더라고요. 저번에 그렇구나. 찾아가 보니까. 네네. 그 일명 광펀치라는 분이네. 네, 그렇죠. 우리 유튜브 실시간 방에 네. 강펀치 닉네임을 가지고 전국을 다 이렇게 응원하고 또 좋은 소식 주시는 멋진 선생님이세요. 근데 그 어쩌면 이게 펀치라는 게그 날린다는 의미도 되는데 네. 그래서 우리 그 부산 아가씨 곡이 요즘 날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강펀치 선생님의 첫 작품이 저 부산 아가씨 강한 펀치를 날려주신 것 같아요. 첫 작품은 아니고 네네. 네 아가씨 시리즈. 아가씨 시리즈 중에 그렇지 1번이라고요. 아가씨 시리즈는 1번이죠 뭐 네네. 그 지금 대구 저기 아가씨, 구미 아가씨가 지금 쭉쭉쭉 나오고 그다음 있더라고요. 뭐뭐 뭐 벚꽃 아가씨 전어 네. 아가씨까지 네네. 그 아가씨 아가씨, 국화 시리즈의 아가씨. 아주 주인공이죠 네네. 우리 부산 아가씨의 작곡가 자 강광규 씨 강펀치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섬진강 총각 저렇게 아가씨 설레